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CU 편의점에서 산 그렇다면 양파 감자라면이랑 그렇다면 버섯 마늘 라면 이렇게 먹을 거고요. 일단 이거는 이번에 CU 편의점에서 새로 나왔고 가격은 개당 다 1,600원씩이에요. 근데 이게 CU 편의점에서 팔아서 어디 건가 봤더니 약간 그 만드는 곳은 오뚜기 라면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CU 편의점에서만 판매하는 라면을 오뚜기에서 만드신 거죠. CU와 오뚜기의 새로운 만남. 아, 죄송합니다. 자, 암튼 뭐 그렇게 되고요. 일단 보시면은 이름이 좀 길어요. 출출하니 그렇다면 양파 감자 라면이라고 돼 있는데, 또 여기 제품명은 이거는 그냥 없애도 돼요. 이거는 이렇게 가로치 그냥 이건 없애고, 정확한 이름은 그렇다면 양파 감자 라면이랑 이거는 그렇다면 버섯 마늘 라면, 그렇게 되네요. 이름이 참 기네요. 그리고 전요두 가지 중에 이게 진짜 기대돼요. 뭔가 여기를 보시면은 되게 뭔가 크리미해 보이고, 양파랑 감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되게 기대되고, 이거는 버섯이 있네요. 자, 일단 구성을 먼저 볼게요. 구성을 먼저 살짝 보면은, 일단 여기는 분말 스프가 두 개가 있는데, 아, 이거는 별점 스프로 조리 후에 넣는 거고, 이거는 그냥 라면처럼 이렇게 넣는 건가 봐요. 오, 그리고 토핑에 밑에 있는 게 감자 같아요. 감자랑, 그리고 면은 그 진짬뽕 있잖아요. 그좀좀 꼬불꼬불하게 돼 있고요. 뭐 파도 큼지막하게 썰려 있네요. 자, 그렇다면 한잔 했니? 아, 이거 한잔 했니? 출출하니? 구성을 보면은, 아, 이거는 그냥 이렇게 원팩으로 하나 돼 있어요. 액체 스프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에 건더기들이 있는데, 버섯들이랑 그리고 파들이 크게 보이네요. 자, 일단 얼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님들, 이게 스프가 흰 색깔이에요. 일단 사리곰탕 냄새가 나요. 너 잘못 맡았나? 잠시만요. 오, 진짜 사리곰탕 냄새가 나요. 보시면은, 일단 여기까지만으로 추측해 볼 건데, 뭔가 사리곰탕의 그런 곰국 같은, 뭔가 사리곰탕의 그 설렁탕 맛? 그런 맛에 뭔가 양파랑 감자의 향이 요거 후첨으로 추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기대된다. 아, 너무 기대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액체 스프. 자, 이제 4분위 다 됐고요. 일단 여기에다가는 후첨을 넣어야 되는데, 후첨 넣기 전에 한번 어떤 냄새가 나는지 한번 맡아볼게요. 그 냄새가 사리곰탕 라면에다가 좀파 넣은 느낌 있죠? 그런 냄새가 나요. 일단 시작 좋은데? 지금 이거를 딱 뜯었는데, 우리 시즈닝 같은 거 있잖아요. 위에 이렇게 막 뿌려 먹는 거. 정말 그 양파 시즈닝 그 냄새가 확 나요. 요 색은, 이거 색은 흰색은 아니지만, 뭐, 요런 색? 아, 뭐라 하지? 자, 일단 위에다가 뿌린 색은 그 사리곰탕의 흰색은 아니고요. 살짝 요런 갈 색깔이 아주 살짝 섞인 그런 느낌이고요. 보시면은, 이거 뿌리니까, 냄새 진짜 되게 치킨 위에 뿌린 것 같다. 자, 그리고 이번엔 요거. 냄새가 살짝 그 고추장 있죠? 우리 마트에 파는 그 고추장, 좀 그런 냄새가 나요. 라면에 막 스프보다는 좀 고추장? 자, 이제 여기다가 얼른 옮길게요. 자, 이제 드디어 준비가 다 되었고요. 국물 먼저 맛볼게요. 요거 밥, 마늘 버섯 라면. 보시면은 일단 버섯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면은 칼국수 면처럼 진짬뽕처럼 두꺼운 면이고요. 느낌이 되게 매울 줄 알았거든요. 이게 해장용이라. 근데 오히려 별로 아, 맵지가 않아요. 그리고 라면 스프란 느낌보단 좀 고추장이 들어갔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면을 맛볼게요.
이렇게. 해장라면 치고는 되게 매콤함이 덜해서 오히려 응? 할 수도 있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뭔가 맛이 제가 물을 많이 넣은 것도 아닌데 살짝 좀 심심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정말 기대한 라면이죠. 요거 양파 감자 라면. 잠시만요. 일단 이건 좀 더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을 둘 다 딱 알맞게 넣었는데 이거는 좀 더 걸쭉한 느낌이 들어요. 스프를 두 개를 넣어서 그런가 봐요. 짠데? 뭔가 짭짜름한 양파 스프?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는 사리곰탕 냄새가 많이 나서 어우 좀 이런 맛도 나겠구나 했는데 그 맛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보니까 이거는 감자는 이렇게 건더기로 나타냈고요. 그리고 양파는 그 분말 스프로 나타낸 것 같아요. 어? 감자가 어디였지? 이렇게 감자. 이거는 감자를 아주 작게 자르셔서 한번 튀긴 건가 혹은 그냥 말린 건가 그런데 시간을 4분을 이렇게 익혔고 조금 더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걱거려요.
맛이 뭔가 좀 부족한? 뭔가 좀 심심하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이거는 마치 그냥 버섯 칼국수 있잖아요. 오히려 좀 그런 느낌이 나요. 라면의 맛도 조금 나긴 나는데 그런 스프 맛보다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추장 칼국수? 그런 느낌으로? 기대치가 너무 높았나 이건. 이건 오히려 양파에 시즈닝 가루를 넣었잖아요. 그 시즈닝 가루를 넣어서 뭔가 너무 인스턴트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름 자체는 양파 감자 되게 좋은데 맛은 너무 인스턴트 조금. 양파 수프에다가 그냥 소금을 더 넣은 것 같아요. 오, 양파 맛있다. 오히려 양파랑 먹으니까 괜찮은데요? 이게 양파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 감자라면? 양파 수프를 아니야.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양파 수프랑도 조금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게 이거는 너무 인스턴트 맛이에요. 이거는 뭐 다 제 개인적인 그 취향이니까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제 모든 영상들의 기준은 접니다. 제 입맛으로. 자, 뭐 오늘 아무튼 이렇게 새로 나온 거 먹어봤는데 두 개의 별점은 3.8! 아, 두 개 합쳐서요. 1.9, 1.9. 안녕!